신봉선, 김종국 이 두 분의 결혼 너, 가능할까요? 미친 거냐 너? 야, 아니 난 너 그냥 점을 떠나서 그냥 신봉선 뭐 돈 잘 벌겠지. 야 김 대표 넌 좋아? 아니 여자로 보여? 제 이상형은 아니에요. 종국이한테는 더할 걸 아마 김종국한테는. 김종국 얘는 여성관이 확실한 애야. 젊고 확실히 자기 몸매나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이목구비가 그래야 되는 친구한테 뭐래. 아니 뭐 두 분. 야 형 나이 54살인데 나도 신봉선은 별로야. 개인적인 얘기죠? 아니, 그래 나 개인적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. 물론 신봉선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김종국하고 신봉선은 막 대도 않지 않냐? 아니 그 미우회에서 전화로 상견례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있어가지고 진짜 김종국은 용띠고 그 신봉선은 몇 살이야 근데? 잠깐만요. 몇 년생이야? 80년생이에요. 어 그래? 김종국 그럼 곤란한데? 왜요? 그 띠궁합은 잘 맞거든 삼합이니까. 아 그래요? 아니 김종국이가 내가 모르는 그런 여성 취향이 있는가? 김종국 씨 종국이 형이 76년생이에요. 아니 거기가 용띠야 49이고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지 신자진 해가지고 삼합이니까 원숭이하고 용은 잘 맞지. 결론은 궁합은 잘 맞는다. 띠궁합은 기가 막히지. 띠궁합은 너무 잘 맞는 거지. 결혼은 하면 안 된다. 그냥 내가 만약에 뭐 나야 뭐 결혼을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신봉선하고 뭐 좋겠지. 근데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. 종국이도 김종국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. 근데 외모로 물론 비하하는 건 그렇지만 신봉선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이 남편복이 없어. 남편복이 없어요? 그게 좀 없어. 아, 그 다음 그러니까, 편으로 가시죠. 그 다음 편으로. 그렇게. 네. 아니 그러니까. 아 일단 사람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네. 선하고 정도 많은 친구인데 그게 좀 없어 보여. 일단 다음 편으로 가시죠. 신봉선 그 나도 이제부터는 연예인들만 하는 거냐? 아니 정치 안 하고? 거예요. 일단은 이 두 분 결혼 가능성 없다. 에이 뭐래. 궁합은 잘 맞는다. 그것도 그 띠궁합은 너무 잘 맞아.